충남 천안의 한 터미널, 귀가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퇴근 시간입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 아무래도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택시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시내 버스를 타기 위해 손을 흔들고 있었던 건데요. 기다리면 정류장에 버스가 설 텐데 왜 손을 흔드는 걸까요? 왜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버스 탈 때 손을 흔들어야 되나요? 네, 네. 여기서는 천안에서. 정말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은 뭐죠? 천안에서 그렇다고요? 네, 안 흔들면 지나가요. 저희는 여기밖에 못 가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서울 가서 원래 그런 거군요. 암묵적인 천안의 룰. 혹시 어두워서 못 보고 지나치는 건 아닐까? 밤에만 어떻게 손을 흔드는 거 아닐까요? 아니었습니다. 낮에도 버스를 향한 시민들의 구애는 계속됐습니다. 정류장에 서 있는데도 굳이 손까지 흔든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죠? 이렇게 택시 잡는 것처럼. 택시 잡는 것처럼? 네. 그냥 내가 타겠다. 확실하게 동작을 해줘. 자, 그렇다면 손을 흔들지 않는다면 버스가 그냥 지나칠까요? 설마요, 정말요? 가만히 서 있어봤어요. 긴장된 순간인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나칩니다.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 진짜 지나가네요? 와. 지나가는데요? 진심으로 당황되는데. 근데 그냥 지나가시네요. 제가 안 탈 거라고 생각했는지. 당황스럽네요, 조금. 근데 천안에서는 그 안내 문구에 버스를 타면은 딱 보이는 안내 문구에 심지 안내 문구에? 사실 타는 버스가 오면 손을 흔들어주세요라고 이게 적혀있어요. 설마 했는데요. 정말 손을 흔들어달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환 버스를 이용할 땐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어쩔 때는 막 3분 간격으로 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한 20분? 10분 간격으로. 배차 시간을 잘 안 지켜요. 지금 15분 타임으로 버스에 그게 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34분 지금 돼 있잖아요.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배차 간격. 굉장히 힘들죠. 기다리는 게 지루하고 꼭 번을 타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버스 도착 앱도 필수. 저는 그냥 좀 확실하게 가야 될 때는 그냥 택시 타는 게 더 마음 편해서 그냥 좀 더지더라도 택시 타고. 버스 타기를 포기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다는데요. 좀 빨리빨리 출발하시고 별로 앉을 때까지 안 기다려주시는 거 같기는 해요. 어떤 아주머니분이 한번 버스 타다가 급 출발해가지고 넘어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 오면 호롱라이드, 비 안 오면 롤러코스터. 아, 버스 이름. 버스가요? 네, 별명. 불친절과 난폭 운전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 과거엔 충격적인 사고도 있었습니다.